통일에 대해,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. 본격 통일 보시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. 왔으다. 다시 하셔야 돼요 박사님,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. 통일 왔으다. 보셨죠? 아무래도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가 네. 아니죠. 90살, 90살 합쳐서 90살 꽃받침.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통신 전문가 여러분, 바로 이 꽃받침 하신 분이 북한 통신 전문가십니다. 지난번에 우리 통보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면서 네? 막 질문 공세를 했는데 네. 제가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. 북한에도 이 스마트폰 좀비들 많은 거 아니에요? 북한에서 다 만든다고 보면 되겠군요. 북한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나요? 아,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리랑 평양 북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게임을 하면서 흥분을 해서 과연 북한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쇼핑까지 할까?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, 저도. 네. 근데 어제 거기서 끊겼죠. 오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일단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. 두 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요? 아내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쇼핑몰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랑 다른 옷이 와.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요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도저히 집에서 못 나갈 때는 얼마나 그 택배 기사님 감사하고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결론은 많이 합니다. 맞아요. 이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지난 3월에도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8.2%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 거죠.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구매하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가 온라인 쇼핑을 한 건데 더 놀라운 건 그 거래액의 3분의 2 이상이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다 주문한 거. 와. 네. 지금 두 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지금 나는 저번 주부터 네. 오로지 그거 하나야. 뭐예요? 북한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정말 맞아요.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북한에도 네. 온라인 쇼핑몰이 거짓말이야. 이건 거짓말이야. 할 수가 없어요.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있어요? 북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전자상업봉사 또 이제 전자상점이라고 부르면서 우와. 우리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상점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. 단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구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북한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상품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. 다양해요? 네, 엄청 다양합니다. 이름부터 대놓고 네. 만물상이라고 해요. 네. 이야,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? 벌꿀 있는 거 같은데? 양말 화장품, 양말. 옷 다 있고요. 네, 지금 보신 이 만물상이 네. 북한의 아마땡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인기가 높은 쇼핑몰입니다. 뭐 화장품, 의류, 신발, 가방, 가전제품, 식료품 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한다고 보면 되고요. 심지어는 음식점 예약 그리고 비행기표까지도 예약할 수 있어요. 북한 선전 매체 서광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만물상에는 400여 개 기업이 등록돼 있고 450종 6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북한의 모든 이 온라인 쇼핑몰은 만물상의 독점인가요? 아니요. 원래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은 옥류라고 있고 그다음에 음파산, 신리 등 여러 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. 그럼 결제도 휴대폰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? 네. 북한에도 모바일 결제 앱이 있습니다. 울링이라는 앱인데요. 이 앱으로 전자상점 결제뿐만 아니라 뭐 잔고 조회, 계좌 이체 뭐 이런 모바일 뱅킹의 기초적인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갖춘 걸로 볼 수 있죠. 저런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. 그럼 지금 저 앱을 보고 결제를 하면 택배 아저씨가 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그렇습니다. 거 맞아요? 네. 결제를 하면 바로 배달까지 해주는 거죠.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온라인 봉사를 확장하기 위해 배달 업체를 증가한다라는 기사를 낸 적도 있고 이처럼 이제 북한에서 또 배달 서비스를 점점 이제 확대해가면서 네. 유통을 현대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은 뭐라고 만물상맨이라고 불러야 되나? 우리는 쿠팡맨 이렇게 부르잖아요. 그거는 만물상맨. 우리는 왜 배달 앱으로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. 뭘 시켜 드세요 주로? 전 치킨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햄버거도 시켜 먹고 돈까스도 시켜 먹고
요즘에는 그 배달 안 되는 그 음식이 없잖아요. 커피까지 갖다 주더라고요. 네, 그럼요. 네. 별의별 음식 다 오는. 미나는 어떤 음식? 저 며칠 전에 시켜 먹었어요. 네. 달고나 커피. 달고나 커피를 배달로 어플로. 네. 와. 네, 저 정말 너무 게을러 보이지만 어떤 네. 날은요 정말 도저히 집에서 움직이기 싫은데 달고나 커피가 2시간을 저어야 된대요. 아, 네네네. 이건 못하겠다 도저히. 그래서 그 배달 앱을 켰는데 있어. 대신 2,000원 있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그걸 시켜봤어요 진짜로. 우리 한민족이니까 네. 북한도 뭔가.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네, 그럴까? 네. 북한의 음식 배달 문화 역시 그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다고 해요. 뭐 떡, 반찬, 뭐 국수 같은 걸 네. 그 손전화로 식당에 주문하면 바로 배달이 오는 거죠. 야, 역시. 대단하다. 와, 진짜. 이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이렇게 원래 조금씩 달라지는 건 않았지만 아주 한 걸음 크게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북한의 휴대폰 확산으로 네. 각 지역마다 물가가 달랐는데 이게 평준화되고 또 이제 아, 네. 그런 효과가 있군요. 그렇죠. 네, 정보가 이제 공유되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, 운송업 등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고 한마디로 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사실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가격이 500달러, 600달러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. 비공식적으로 그 돈을 축적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럼 이런 비공식 시장의 성장은 또 부의 편중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고 네.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북한만 선생님 모셔가지고 가실 때 한 말씀 남기셨어요. 가르친다는 것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셨거든요. 저희 때문에 박사님은 어떠셨나요? 저는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두 분을 뵈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신 거를 보고 아, 참 즐거우면서도 맑은 전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자, 2주 동안 특별히 우리 북한의 통신 문화 그리고 또 기술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정진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재미있는 통보 맞춤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박사님, 다음 주에도 날래 보러 오시라요.